어허! 에코님, 이거 무단횡단이에요? 뭐야! 아니, 뭐야, 왜 와서 왜 플래시 들고 가? 쟤 뭐야? 왜 왔는데, 그럴 거면. 오지라도 말던가. 너 왜 죽어줘? 이거 잡아야 되는데? 어, 다행이다. 어, 바텀 친구들 고맙다. 아, 진짜 너네 덕분이다. 아, 톱날이 그래도 되게 빨리 나와줘가지고 캐리 발판이 된 게 되게 크다. 초반부터. 달리야, 아까부터 너 플래시 왜 자꾸 냅두고 죽어. 너 진짜 나이스. 바텀은 잘하네. 달리야, 플래시 써라. 달리야, 달리야, 내가 너를 그렇게 봐주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되지. 이거 집 가서 풀감신 사오자. 기에고 한번 잡아야 되겠다. 이거 내가 한번 더 잡아야 되겠는데. 지금 템 얼마 안 나왔을 때 괘씸한데. 이거 높해. 아, 몰라. 아, 연우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살짝 캐리 모드. 이거 중반에도 힘 안 빠지게 연우 하나 살포시 섞어 줄게요. 아님만. 잠깐만, 너무 크게 먹었는데 미안하다. 크라켄 가네. 마나모는 이제 안 쓰지 않네요. 가네요? 지금 보니까 이 스트리머는. 어, 이 사람은 가네요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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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! 에코 높은.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이거 에코 궁 없어가지고 해봤어요. 될 것 같아가지고. 이거 나 핑 줬는데 죽으려나? 제발 살아주라. 아이고, 잠깐만. 아, 잠깐만. 보통 사고가 아닌데요? 대형 사고인데? 그나마 다행이다. 버틸 수 있나? 버티지 않나, 세트라? 잡았다. 풀 아까운데? 어, 되게 오랜만에 큐플 써봤어요. 그, 감 잡으려고. 큐플 쓰니까 빠르긴 하다. 큐플 따닥 누르니까 엄청 빨리 나가긴 하네. 아, 뭔가 실전에서 큐플 좀 써볼까, 한번? 나 큐플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쓰는데, 또 쓰면 멋있긴 하겠다. 큐플이요? 아, 뭐, 손 꼬여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제플 Q나 남들 큐플이나 비슷하던데? 똑같던데? 또 왜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니, 근데 나는 이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나. 아, 발 좀 아껴놓을걸. 까비. 아, 나 이번판에 나 어시가 없냐, 왜? 나 이거 너무 이기적이게 게임하고 있었네. 근데 확실히 좀 이렇게 내가 혼자 캐리해야 되는 판은 연우 가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봐봐, 나 집도 안 찍고 마나가 널널하니까 그냥 집 안 찍고 계속 게임하잖아. 계속 이어서 하니까 이게 진짜로 좀 중반에 힘 빠지기 싫고 초반에 성장한 걸로 계속 굴릴 수만 있다면은 무라마나도 괜찮은 것 같아. 여전히 대신에 이거를 잘 굴려야 되겠죠, 끝도 없이. 아, 나 이거 사코. 아, 그냥 이번판 미친듯이 엄청 센 템트리 가볼까? 진짜 완전 극딜트리를 보여드릴까요? 극딜 가도 될 것 같아 이번판은. 내가 안정적이게 막 게임하면 여기서 요음 올리고 이거 세레다 올리면은 그거보다 센 템트리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야. 오, 진입 가기 애매하네. 오, 니달리. 나 힐 줘. 나 힐.
땡큐. 아이 귀엽다. 진짜 주네. 레드 맛있겠다. 나라야. 딜 엄청 세죠? 독사 나온 턴이라? 나르가 템이 꽤 튼튼한데도 이게 한 번에 터질 딜이 나와서 극딜 가면 안 될 것 같다고요?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긴 해요. 지금 좀 고민 중이야. 극딜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해. 그냥 끝자락 갈까? 까불지 말고. 아씨 고민되네. 여기서 한 번 만약에 죽으면은 네, 죽으면은 좀 안정적이게 템 가고 안 죽으면은 극딜로 가도 될 것 같아. 그러게 이거 그냥 바론 치면 먹겠는데? 나 지금 안중마야. 안중마 절대 안 죽는단 말이지. 피 관리 좀 해놓고. 오케이, 질리엄 궁도 못 썼죠? 딜 엄청 세요. 자발 근접 Q평이나 근접 평큐가 딜이 엄청 세서.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 질리언이 있을 때 저렇게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질리언이 궁을 누구한테 걸어야 될지 몰라. 어 이거 원딜한테 걸어줘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본인이 죽는 거죠. 보통 저런 상황에 탈로는 선택지가 되게 많은데 질리언은 살짝 지금 마피아 의사하는 느낌? 저 마피아 할 때 이제 아 이거 누구 사이 해야 될지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의를 해야 돼. 저거 본인한테 써야 되거든요. 근데 또 원딜한테 궁 안 써주면 트롤이야. 이게 진짜 억울한 챔피언인 것 같아요. 질리언도 상대팀 암살자 있을 때. 일단 천천히 가세요. 점화? 점화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잡았다. 살려줘. 우라마나 떴구나. 나 쎄다잉. 나 왜 이렇게 킬을 잘 먹었대. 나 킬 딸만 하고 다닌 것 같은데 KDA가? 길구경이나 해볼까? 이렇게 돼요. 본인은 안 살리면은 본인이 죽어. 원딜을 살리면. 평큐평에 400, 600, 평큐평에 1400 들어가는데? 아, 너무 잘 컸다 이번 편. 우리 카이사 피가 1800이니까 사실상 평큐평 감전 W면 죽겠네. 확실히 이 극딜 트리가 목맛은 있는 것 같아. 탈론으로 이렇게 극딜 갔을 때 좀. 대신에 이런 상황은 지금 제가 잘 컸으니까 나온 거죠. 원래는 무조건 그 밤끝 섞어줘서 안정적으로 가주는 게 좋긴 합니다. 지지.